자, 세 번째 팀 전세무로 붕붕붕 팀입니다. 붕붕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지민 씨 나오셨는데 올해 초에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나왔었는데 우리 이지민 씨가 전생이 참 독특했어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수 하고 싶어 할 때 이제 아버지가 많이 반대하셨었거든요. 네. 네. 엄마가 인생 상담을 가셨었는데 그때 제가 귀족이었대요. 아, 네, 귀족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면을 쓰고 오페라 가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께서 이제 아, 가수가 운명이구나 싶어가지고 네, 아빠 반대 무릅쓰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가족이 부른다 출연한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저보다는 저희 할머니 언니가 많이 네. 달라지셨는데 어, 같이 네. 나오셨다. 네. 시장에 나가면은 저는 못 알아보시고 할머니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가요 무대를 보시면 아 내가 해봐서 안다고 떨고 있다고 지금 음정 다 틀리고 지금 박자 다 놓쳤다고 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세요. 원래 가족이 부른다에 한번 나오면 다 이렇게 전문가가 됩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네. 다 아시겠지만 그 장윤정이란 가수의 그 뮤직비디오에 아주 잠깐 나오셨던 분 맞죠? 네. 아유, 역시 뭐, 날카로우시네요. 네. 아니, 뭐 어떤 장면이었어요? 장윤정 씨께 짠짜라에. 짠짜라. 짠짠! 할 때 잠깐 나왔죠. 아, 네. 아 저만 볼 수 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을까? 네.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MC 닝동 씨를 네.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이분이 방송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방송 본방송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는 사전 MC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마 사전 MC 아마 잘 모르시죠? 네, 자 저희 어머니도 잘 몰라요. 근데 네, 아마 지금 이 아세요? 네, 정말 수지 높으시네요. 네, 저희 어머니는 잘 모르시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아 정말 오늘 행복합니다. 네, 제가 KBS 그 프로그램 4개의 사전 MC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거죠? 4개. 1대100. 어? 나는 남자다. 어. 유희열의 스케치북. 예.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불의 명곡. 어. 아시네요. 네. 정말 KBS가 드디어 저를 가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오늘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가족이 부른다에. 아, 행복합니다. 네. 근데 제가 1대100을 출연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 녹화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딱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긴장과 지루함을 들었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아, 우리 어머님들 리액션 좋으시네요. 자, 자, 우리 어머님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기지개 한번 쫙 한번 펴볼까요? 쫙 한번 펴보시고 아. 네. 어깨 한번 돌려보시고 네. 아, 아마 저희 어머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그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네. 엄마,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금 세 개가 있어. 네. 하나는 황금, 하나는 소금, 하나는 지금. 항상 현실에 최선을 아들이 될 게라고 문자를 보내자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입금, 지금. 현금을 보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아, 그렇죠. 아~ 네, 아마 우리 어머니도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래요. 이렇게 큰 웃음 주시면서 이 KBS 모든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녹화될 수 있도록 정말 큰 힘을 주시는 분인데 늘 궁금했어요. MC 딩동? 딩동? 왜 딩동? 왜 딩동이에요? 아 아마 그 우리 어머님들 제일 좋아하는 그 뱃소리 바로 택배 아저씨 뱃소리잖아요. 네, 정말 그 반가운 뱃소리 초인종처럼 반가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뜻에서 지었습니다. 딩동이라고. 그러면요. 네. 뭐 제가 네.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사실 네. 이분이 혼자서 단독 MC 주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는 아예 등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외면하시고 혼자 네. 다 이렇게 동작 크게 하면서 MC를 보시네요. 제 저요. 아 이건 아직 못 배웠어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근데 제가 이게 동작이 크잖아요. 네, 완전 커요. 네, 직업병이 좀 있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아 무슨 직업병? 리액션이 큽니다. 아~ 남들은 음식 먹을 때 그냥 예.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번 주세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더 중요한 건 씹지도 않았는데. 아직 넣지도 않았는데. 씹지도 않았는데. 예, 넣자마자. 네, 바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죠. 네. 정말 뭐 KBS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전 MC가 또 있을까 싶은 그렇죠. 정도입니다. 네. 아. MC 딩동.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목표는 우선 당장 목표는 우리 지민 씨를 놀아서 우승하는 게 목표고요. 오늘 우승하는 거. 네, 정말 큰 목표는 저희 어머니가 저 뭐하니 모르시는데 오늘로 하여금 아시게 됐으니까 앞으로 카메라 꺼지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주 붙여서 우리 아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지민 씨도
네, 저는 올해 첫 시작 공중파 방송을 여기서 했었거든요. 가족이 부르는 방송을. 네. 근데 또 연말이 끝나는 이 방송을 이곳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네, 그리고 제 이름 이지민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전생으로 붕붕붕팀 네. 1581에 3번으로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우, 좋은 노래요. 장윤정의 짠짜라. 장난쳤나요?